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청년회장도 해봤고요. 불교에서도 스님들과 참선을 뭐 산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참선을 했고요. 어떤 알파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종교의 그런 다름은 좀 인정해서 이제 각자의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오늘은요, 네. 알쓸신무 영상입니다. 네, 알쓸신무. 네. 네. 우리 무속인들은 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무속인은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네. 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모든 무속인에 대변할 수는 없어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관점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해봤고요. 좀 작은 교회에서 불교에서도 스님들과 참선을 뭐 산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참선을 했고요. 두 가지 다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하나님도 믿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이제 뭐 종교로 색을 띄어서 동양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알파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속에서 말하는 이제 옥황산제나 이제 산신할아버지나 그런 개념도 어떤 알파로서 믿는 거고 이 알파라는 말은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물방울은 똑같은 물방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다에 떨어지면은 바닷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방울이 강에 떨어지면은 강물이 되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 그런 기운은 똑같은 거지만 이 기운이 서양에 떨어져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고 동양에 떨어졌을 때는 이게 부처님 석가모니라고 하는 불교의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뿐이지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알파의 기운은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성경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대복음 같은 거는 이제 틈틈이 날 때마다 많이 읽어보는 편입니다.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한 것 자체가 성경은 이제 뭐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게요, 그 약속 약자예요. 결국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옛날의 약속,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약속을 뜻해요. 그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뭔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만들었을 때는 이 알파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여기 있다.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뜬금없이 내가 신이 있다라고 우리 피창조물들한테 말을 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때 이런 형태로 너희한테 어떠한 그 이벤트를 보여줄 것이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벤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일어났어요. 그쵸? 그리고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한 번 더 내가 다시 강림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신약에서 약속을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쵸?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알파라고 하는 존재가 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거의 6000년의 역사를 통해 성경은 6000년 정도의 역사예요. 구약이 2000년 신약이 4000년 잘 알죠 저 진짜. 그래서 그런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왔던 그런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한 게 서양의 성경 기독교. 그럼 동양의 불교는 뭘 강조를 했냐. 마음의 깨달음. 너희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를 내 자식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거를 강조를 해요. 너희 또한 신이 될 수가 있다. 깨달음을 통해가지고 네 마음속에 주처가 있다. 중생이 부처다. 그런 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알파라는 존재처럼 될 수 있다. 왜냐면 신의 자제들이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보면 무속도 똑같은 형태예요.
다만 그 형태가 다 다를 뿐이지 전 세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는 대충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도 믿고요. 부처님도 믿습니다. 산신 할아버지도 믿고요. 그거를 굳이 종교라고 하는 색깔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짓궂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저보고 뭐 당신의 뭐 거짓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뭐 이게 해계하 그런 말을 굳이 저한테 전화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루에 막 몇 번씩은 받아요.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한 날은 이거를 그냥 문자나 이런 거를 전화번호랑 유튜브에 공개를 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제 종교적인 이제 차별성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좀 침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근데 이제 성경에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불교는 그런 게 없는데 기독교는 좀 그런 이제 다른 종교를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네. 그 예언을 하나님이 그 자기의 역사를 알파의 역사를 이제 실현하려면 예언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 존재는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믿지 말고 내 예언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지. 이게 그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다른 뭐 종교의 그런 거를 배제하라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귀신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는 나의 살아있는 조상이고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조상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귀신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좀 그런 걸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배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라 해요. 그거는 뭐 귀신을 모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기리는 거고. 그게 이제 발달된 게 무속의 문화고 하니까 서로 이제 종교의 그런 다름은 좀 인정해서 이제 각자의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